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젊을 때는 인생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긴것 같이 여겨지고, 한계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의식하지 못하죠. 언제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전혀 의식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부터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그런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물론 아주 가슴에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 손치더라도 그래도 사람 따라서 그게 이제 심도가 달라서 그렇지 다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건강에 큰 아주 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나이가 자꾸 들어서 세월이 상당 기간이 이제 흘렀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게 되면은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삶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 또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하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 있게 또 소득이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장 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다가 좀 허망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참 후회도 되고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그럴 때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능력도 어떻게 쓰는 것이 그 능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힘이 다 포함되겠는데 자신의 그 지위에 대한 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힘,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 또 어떤 시간도 역시 그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힘입니다. 그러한 힘, 또 젊음이라고 하는 힘, 건강에 대한 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법력 같은 것도 이제 참 중요한 능력이죠. 감화력, 법력 이런 것이 이제 다 포함되겠는데 그러한 힘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세상에도 유익하고 금생에도 덕이 되고 다음 생에도 또한 덕이 되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쓰는 것이 그렇게 이제 금생에도 나에게 덕이 되고 다음 생에도 덕이 되고 오늘에도 나에게 덕이 되고 내일에도 나에게 덕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것들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되고 하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왕이면은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유효하게 또는
이익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쓰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죠. 소참부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화엄경 이세간품을 공부하면서, 다음 한마디라도, 더, 눈으로, 익히고, 또,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보고, 또, 들을 수 있다면, 이제, 듣게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장, 그, 효과적으로 쓰는 길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소참부문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성인의 가르침을 자주 접하는 이런 기회가 참 아주 잘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저는 88년도부터 일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1988년부터 지금까지 그 일은 저희 사업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PBS라든지 BTN이라든지 두 가지 우리 불교계에는 방송이 있는데 그것을 또 이제 활용해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전하게 되면 또 전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염화시라고 하는 카페를 통해서 또는 요즘에 이제 발달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현장 설법을 이제 못해서 또 이제 불자님들을 바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은 이제 머지않아 종식이 될 걸로 믿습니다. 뭐 4월 달만 넘어가면 5월 달부터는 틀림없이 괜찮을 것 같고 모든 법회가 5월 달부터는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아직도 5월이 되려면 한 20여일간 남았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참고 5월부터는 그 부패가 다시 전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소참보문은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꾸준히는 못하더라도 사이사이에 한 번씩도 이렇게 이제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화엄경 이세간품 보살은 열 가지 삼매에 들어감이 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삼매에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계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일체 중생의 몸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모든 법에서 삼매에 들어가느니라. 이 삼매라고 하면 아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불법 가운데 아주 소중한 값진 재산의 말씀입니다. 정말 값진 재산의 말씀인데 화엄경에서는 화엄삼매, 뭐 해인삼매 등등 그 삼매라고 하는 말, 또 십정품이라고 해서 열 가지 삼매를 아주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품도 하나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몰입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세계를 그 나의 삶으로 만들고 그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그런 그, 일이 삼매입니다. 뭐, 삼매에 들었다라고, 또는 선정에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분별도 없는 목적과 같이 되는 그런 것으로 또 삼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니죠. 삼매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 가지 삼매를 소개하면서 보살은 이 열 가지 삼매가 있는데 일체 세계에서 삼매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일체 세계 입 삼매 그랬으니까 일체 세계에서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체 세계에 대한 모든 그 세상 상황들을 환히 다 꿰뚫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몸에서 삼매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보살은 일체 중생의 몸과 보살의 몸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몸에서 삼매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일체 중생과 보살과 혼연일체가 됐다.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야 중생을 제대로 교화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모든 법에서 삼매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이치, 또 모든 존재에 대한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것을 그대로 가르친 것, 이것을 이제 일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존재에 대한 이치와 그 이치를 깨달아서 그대로 가르쳐준 그 가르침, 이 모든 것에 삼매에 들어가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의혹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모르는 것도 없이 아니 지혜로서 꿰뚫어 아는 그런 상태를 일체 법에서 삼매 들어간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든 부처님을 보고 삼매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뭐 부처님 하면 아주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뜻을 가진 모든 부처님을 낱낱이 보고 알고 거기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 세계를 환히 꿰뚫어 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부처님 세계를 환히 꿰뚫어 안다. 그것이 부처님을 보고서 삼매에 들어간다. 또 온갖 겁에 머물러 삼매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온갖 겁에 머물러 삼매에 들어가고 시간성. 보살은 일체 시간성에 대해서 삼매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일체 시간에 대해서 환히 꿰뚫어 안다. 그 다음에 또 삼매에서 일어나 부사의한 몸을 나타내어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삼매에서 일어나서 불가사의한 몸을 나타내 온갖 그런 그 법신을 나타낸다고 하는 뜻이죠. 거기서 삼매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삼매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안 되죠. 삼매에서 일어나가지고 천백억 화신의 몸을 나타내가지고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일에 삼매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평등함을 깨달아 삼매에 들어가느니라. 모든 부처님 몸에서 삼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삼매 일체 중생의 평등함을 깨달아서 일체 중생이 평등함을 깨달아서 삼매에 들어가느니라.
일체 중생은 차별한 입장으로 살펴보면은 한없이 무량차별하지만은 또 평등한 입장으로 관조하여 보면은 또 일체 중생이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한 이치를 깨달아서 삼매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그런 그 일체 중생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삼매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동안에 모든 보살의 삼매에 들어가는 지혜로 삼매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보살의 삼매에 들어가는 지혜로 삼매에 들어간다. 일념에 모든 보살의 삼매에 들어간다. 한순간에 모든 보살이 들어간 삼매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보살은 또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러한 지혜로 삼매에 들어간다. 아, 이것은 참, 십정품에 보면은, 뭐, 삼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로 자유자재한 그리고 불가사의한 삼매가 있는 거 하면은, 남자 몸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여자의 몸으로 예를 들어서 삼매에서 일을 하고, 동자의 몸에서 삼매에 들어가서 성인의 몸에서 삼매에 일어나고, 등등 뭐 정말 불가사의한 이치를 다 나열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 화엄삼매의 자유자재한 능력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잠깐 동안에 모든 보살의 삼매에 들어가는 지혜로 한순간에 모든 보살이 들어간 그 삼매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서 삼매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잠깐 동안에 걸림없는 지혜로 모든 보살의 행과 원을 성취하되 쉬는 일이 없어 삼매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에 걸림없는 지혜로 모든 보살의 행과 원을 성취하되 쉬는 일이 없어 삼매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아, 이건 참 한순간에 걸림없는 지혜로 모든 보살의 행원을 성취하고, 그 행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잠깐도 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삼매에 들어간다. 이것이 예린이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위 없이 교묘한 삼매의 법을 얻느니라. 이러한 것은 뭐그 제가 이렇게 경문을 소개하고 약간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해서 가슴에 얼른 와 닿거나 또 눈이 번쩍 뜨이거나 무슨 이치인가를 뭐 조금 더 의혹 없이 알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상당히 심사숙고를 합니다. 심사숙고하고 몇번 혼자서 읽고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아 이러한 이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러한 가르침인데 뭐 얼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외면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또 이제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말씀은 또 이러한 경우인가 저러한 경우인가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우를 또 떠올려서 거기에다 이제 부합시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또 이제 보살은 열 가지 두루 들어감이 있다. 앞에서는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제 두루 들어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열 가지 두루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중생에 두루 들어가고 국토에 두루 들어가고 세간의 가지가지 모양에 두루 들어가고 화재에 두루 들어가고 수재에 두루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이 다섯 가지만 우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 들어간단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저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잘 들어가서 속속들이 안다, 아는데 그치지 않고 아주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속속들이 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밖에서 보는 것하고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밖에서 보고 아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환희한다 하는 그런 그 차이로 생각하면 아는 것보다 한 차원 더 깊이가 있는 그런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뭐라고요? 중생에 두루 들어간다. 그 중생의 여러 가지 실정들을 깊이 속속들이 다 안다. 또 국토에 두루 들어가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에 들어가고 국토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루 들어가서 속속들이 안다. 또 세간의 가지가지 모양에 두루 들어가고 세상사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사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을 다 교화하고 가르치려면 속속들이 다 들어가서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살은 뭐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다 스스로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다 알고 또 깊이 그 이해를 해서 낱낱이 교화하고 성숙시켜야 할 그런 그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화재 두루 들어가고 수재 두루 들어가느니라. 풍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재와 수재, 불의 재난과 물의 재난 이러한 것들 속에도 깊이 들어간다. 화재라고 하면 뭐 불교에서는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분노하는가, 화를 내는가, 시기 질투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환히 깊이 속속들이 들어가서 환희한다. 수재는 이제 욕망, 애욕, 이런 것들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들어가서 환희한다. 그렇습니다. 중생세계, 국토세계, 세상의 종종 모습,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수재도 있고, 화재도 있고, 우리 정신적인 불의 재난, 물의 재난, 참 여러 가지 재난이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염병의 재난, 얼마나 빨리 이제 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입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가지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정말 훌륭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진 그런 보살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좀 얼른 좀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그 꿈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에게 두루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경계에 두루 들어가야죠. 보살은 뭡니까? 상구보리 하화중생입니다. 위로는 궁극의 부처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또 중생들을 널리 가르치고 교화하고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엄에 두루 들어가고, 장엄은 뭡니까? 세상을 전부 선량하게 살고 악을 짓지 않게 살고 인의 예지를 잘 지키면서 살게 하는 그러한 그
이치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일입니다. 그런 장엄에 두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애의 그지 없는 공덕의 몸에 두루 들어가고, 열애의 그지 없는 공덕의 몸에 두루 들어가고, 부처님 어찌하여 그렇게 훌륭하게 잘 생겼습니까? 30이상 80종호, 우리가 조각과 그림으로서 아무리 잘 나타낸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평생 세세생생 닦은 그런 그 공덕의 그 모습, 그것이 이제 몸에 잘 나타난 것인데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뭐 만분의 일도 표현 안 됩니다. 열애의 그지 없는 공덕의 몸에 두루 들어간다. 열애의 몸은요, 참 공덕의 몸입니다. 열애의 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도 외형도 전부 그 사람의 공덕의 몸이고 업장의 몸이고 그 생각의 몸이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의 몸입니다. 열애는 분명히 뭐 공덕의 몸이고 보살들도 모두가 공덕의 몸입니다. 그래서 불보살의 형상이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법사라고 하는 작은 그 절에 원주로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법당을 하나 짓고 불상을 새로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 전혀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떤 불상 작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덜썩 해놓고 나서 이 부처님을 내가 평생 한번 모시는데 함부로 모셔서는 안 되지 하고 그분이 어디 어디에 불사한 경험 불상을 불사한 경험이 있는가 하고 물어가지고 몇 곳을 찾아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도저히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저런 부처님을 법당에 모셔놓고 어떻게 아침 저녁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러러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계약금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렇게 이제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최고 작가를 찾아가서 달라는 대로 돈은 달라는 대로 주고 그렇게 이제 불상을 모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처음 하는 그런 그 불상을 모시는 불사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형상으로 비록 모시지만은 함부로 그래 모실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국내에서 최고 작가 그리고 최고 작가니까 그만치 이제 불사비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부처님 모시는데 뭐 얼마가 들면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전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한번 그 계약을 파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또 훌륭한 그 불상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열애는 참 그지없는 공덕의 몸입니다. 공덕의 몸을 형상화해서 모시려면은 함부로 모시는 일이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내가 들은 바는 어떤 비구니 스님이 불상을 모셔놓고는 3개월 동안 울었답니다. 아주 그 힘들게 돈을 모아서 불상을 모셨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아침 전에 가서 예불을 하고 기도하지만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후회하고 하면서 3개월이나 아침 저녁으로 울면서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글쎄요 뭐 그런 거기까지는 이제 들었는데 그 다음에 새로 모셨겠죠.
새로 모셨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돌아섰거나 어쨌든 해결을 하고 그래 이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중간에 또 들었습니다. 공덕의 몸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에도 한 번도 이제 주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석굴암에 좀 살았어요. 그래서 석굴암에 그 살면서 석굴암 불상을 아침전으로 가서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불상이 자꾸 이해가 돼가지고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야, 내가 석굴암에서 그 부전 노릇 좀, 한 3년이라도 부전 노릇을 하면서 아침전에 저 부처님 앞에서, 기도라도 한 3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그 낸 적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 도반들에게 들어 했습니다. 난 다른 절에는 한 번도 욕심이 없다. 석굴암에 주지를 하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부전이라도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참 저런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석굴암 불상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정말 열애의 그지없는 공덕의 몸을 잘 표현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잘 표현한 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갖가지 법을 말하는데 두루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법을 설하는데 두루 들어간다. 그렇죠. 무슨 경전의 말씀이라도 어떤 그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속속들이 다 깊이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았으면 좀 좋겠습니까? 저는 환경이 욕심이 나서 환경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모르는 부분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환희심 나는 부분이 또 있으면 그렇게 이제 환희심을 내고 좋아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분하게도 환경을 자꾸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선전도 하고 이렇게 또 유튜브를 또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부처님 법 한마디라도 속속들이 들어가서 아니죠 알아서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설법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늘 가져봅니다. 또 모든 열애를 갖가지로 공양하는데 두루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죠. 모든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공양하는데 두루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부처님께 공양하는데 여러 가지 공양의 그 조건이 있다. 공양거리가 있다. 공양하는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제일 공양은 무엇이라고요? 법공양이 제일이니라. 죽어 나서나 법공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매일 그저 그 사시가 되면은 뭐 쌀을 올리기도 하고 밥을 지어 올리기도 하고 뭐 온갖 것을 올립니다. 꽃 공양 뭐 쌀 공양 뭐 초 공양 향 공양 참 가지 가지로 공양을 올리는데 그것이 과연 부처님의 식성에 맞는 공양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부처님이 식성에 맞는 공양을 올리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의 식성은 뭐라고? 법공양이 부처님의 식성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식성에 맞는 공양을 올리도록 하자 하는 그런 그 주장을 여러 해 전부터 해왔습니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 없는 큰 지혜에 들어가는 법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는 삼매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려면 중생에게 들어가고 국토에 들어가고 세상의 가지가지 모습에 두루 들어가고 화재가 무엇인지 수재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환히
옛들을 알아서 거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엄이라든지 또 열애의 끝없는 공덕의 몸이라든지 또 일체 가지가지 설법의 문제라든지 또 일체 열애의 가지가지 공양까지 참 내용이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늘 우리가 접하는 그런 그 일들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속에 잘 들어가서 낱낱이 많이 알고 실천하는 그런 그 보살의 길을 밝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불하십시오.